하이루 반가 반가 끊겨요? 아니 아직 끊긴다는 얘기는 없어 제발 자 나도 들어가 볼게요 일단 나의 화질은 매우 좋지 않아 화질이 안 좋아? 난 좋아 그래 그럼 좋으면 됐어 언젠가 좋아질 화질이야 이거 아 나도 그런 화질이기는 한데 이 정도? 안 끊긴다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됐네 맞죠? 아 근데 이거 720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더 잘 돼? 어떻게? 또 지하가 더 잘 돼? 이게 그 토트넘 같은 거야. 이 통신이 잘 되는 그 구역이 있어. 아, 맞아, 뭐 그렇대. 어.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살짝만 이렇게 돼도 잘 될 때가 있다. 이걸 세울 수가 없네. 리버풀. 갑자기 이거 토트넘 얘기 나왔어. 안 끊기고 너무 좋대. 그래, 아 진작에 여기로 할걸 그랬다. 그렇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여기서 많이 해야겠다. 드디어 눈을 떴대. 아까는 깜깜했다. 왜 토트넘 같은 거냐고요? 왜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슬퍼요. 토트넘 팀은 그 1등 팀한테 이겨놓고 거의 강등권 팀한테 지고 약간 뒤죽박죽이어서 소리도 잘 들리는데 아까 소리도 잘 안 들렸어? 말하지 아 이거 옷 그냥 흰색 티 후드 티 그 위에 요거 하나 왜요? 네? 아 몇 개 입었냐고 해가지고 이게 그 끊겨서 못 들었나? 이게 그 허니 형이 무슨 일 있냐 한 날 그 출근 룩입니다 이게 저녁 시켜 먹자 나도 보면서 먹을게 맛있는 거 시켜 먹어요 오늘 삼겹살 데이래요 삼겹살 시켜 먹어요 삼겹살 삼겹살 맛있지 내가 만약에 마라탕 집 주인이면은 그 마케팅 무슨 데이 만들어야겠다 마라탕 좋지. 좋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마라탕 데이는 날짜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어떤 데이로 어떤 날 하고 싶어? 어떤 날 할 수 있을까? 마라탕 보통 언제 먹는데요? 마라탕 날 너 마라탕 좋아해? 마치 저요? 응 마치 많이 3월. 좋아해? 응응 많이 좋아해? 마라 예 네, 왜요? 나 그러면은 마라탕 데이를 6월 17일로 정할까? 무슨 말도 안 돼 그래 좋다 마라탕 데이 겁나 좋은데? 용승데이는 마라탕 데이 그래서 용승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우리 배러들이 마라탕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은데? 마라탕 데이 마라탕 데이 어 그러면 본인 생일들은 무슨 데이 하고 싶어요? 저요? 치즈볼 데이야? 치즈볼 데이 치즈볼 데이 귀엽다 귀엽다 좋다 좋다 아 짜장면이 좋은데 짜장면 그럼 짜장 치즈볼 데이 짜장 치즈볼 짜장면하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 뭔가 치즈볼에 짜장이 같이 묻은 느낌이잖아 아 형은요? 저는 한우 투뿔 데이 한우 투뿔 데이? 뭔가 잘 어울린다 제가 그 최근에 좀 시간이 남을 때 짜장면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자주 시켜 먹었어? 네. 아니 너 도넛도 좋아하자 치즈볼도 좋아하잖아 네. 그럼 도넛 사이에 치즈볼 딱 껴가지고 토성처럼 오호호호호호 뭔가 이상해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치즈볼이랑 도넛이랑 안 어울려 그럼 짜장면이랑 도넛이랑 짜장면이랑? 마장동데이 한우 뚝불데이 아니면 뭐 한우 뚝불 야 짜장면이랑 치즈랑 섞어 먹으면 맛있을까? 궁금하긴 하네 그렇죠 짜장치킨 맛있던데 짜장치킨? 짜장치킨이 있어요? 어 아 그 치킨 위에 짜장 소스 짜장 소스 올라가 완두콩도 올라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같이 튀긴 건 아니지? 튀긴 곳에다가 소스를 발라주는 거야? 아니면 아 후양념 후양념? 아마 후양념?
그게 다 깨나지. 왜냐면 방금 짜장 소스 타면 어떡해. 잘해야지 그건. 짜장면에 치즈 들어간 라면 있잖아. 짜장면. 궁금하다. 양념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배떡에서 짜장 떡볶이 먹어보래. 짜장 떡볶이? 아 짜게치가 있구나. 짜게치 그니까 나도 방금 생각해보니까 짜게치가 그거네.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 짜게치가 뭔데요? 짜파게티에 계란 치즈. 짜게치. 아. 우비탈이 나시네요. 아. 노래를 많이 부르고 지금. 아. 그렇게 짜파게티라고 생각하니까 좀 짜게치랑 약간 다르지. 짜게치는 라면이잖아요, 맞죠? 라면만 말하는 거죠, 짜게치는. 짜게치는 짜파게티가 일단 라면일 거. 짜장면은 아니지. 짜장면에 치즈가 약간 이제 좀 신기한. 궁금하다. 근데 사실 짜장 소스는 결국에 비슷하니까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난 맛있던데 짜게치. 짜게치 맛있죠. 짜게치는 맛있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일단 무슨 라면이든 치즈는 나쁘지 않긴 해요. 그치. 네. 뭐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할 수 있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거 있더라. 치즈 약간 그 눅눅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는데. 맞아. 저는 일단 좋아합니다. 그거 맛있어. 치즈를 좋아해서. 그 공화춘 짜장이랑 네. 간짬뽕이랑. 그거잖아요. 라면 조합 중에 있는 레시피. 네. 진짜 맛있어. 거기 근데 치즈 올려 먹으면 진짜 완전 대박이다. 치즈까지?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도 살짝 살살살 뿌려주면 진짜 완전 대박이다. 우리 편의점 음식 먹을까? 에? 아니 그 맛있는 음식 그렇게 찾다가 편의점으로 가냐? 진짜 편의점 음식 더 이상 못 먹겠어. 아니 편의점 음식 잘 먹으면 맛있더라. 그치. 맛있지. 우리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먹었잖아 편의점 음식. 난 더 이상 못 먹어. 용서가 나 공삼인데 반말해도 될까요? 벌써 하고 있네. 나도 한다 임마. 마! 마! 그게 반말이고. 니네 아나. 영화 찍으세요 혹시? 반말이. 아이고. 영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용순이가 연기를 진짜 잘해. 용순이가 잘하지. 그러니까 나는 장난을 좋아해서. 용순이 형 잘하는 거야. 이 캐릭터가 확 한순간에 확 이입이 돼가지고 그냥 해버리잖아. 아 그리고 용순이 형은 사실 잘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일단 재밌잖아. 원래 재밌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 분들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 처음에 이제 극단 같은 데에서. 네. 이제 연기로 먼저 막 웃기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 이제 무대 같은 거를 개그 프로그램을 무대 위에서 짜가지고 네. 상황극 같은 거 하고 하시면서. 아 나 진짜 너무 멋있어. 그래서 연기 기본적으로 거의 그래서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난 진짜 못 웃기잖아. 장난치고 싶어서 느는 거 알지? 아, 장난치고 싶어. 그래. 몰카 여러 많이 하고 이런. 장난 많이 치면 근데 진짜. 좋아 그런 게. 우리들은 살짝 그거 옆에서 지켜보는 거 좋아하잖아. 와 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신기해 진짜. 아니야 그냥 무대 보고. 그냥 웃어줄 때까지 반복하잖아. 그냥 겁나 쳐. 그냥 하루 종일 치고 있어 그냥. 타이밍. 뭐가 이게 안타가 되고 뭐가 홈런이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배트에 맞추고 있기는 해. 그냥 안 쳐줘도 그냥 쳐. 배트 들고 360도 돌고 있어. 공이 날라오지 않았는데 일단 휘둘러. 어우. 그거 되게 좋아. 옆에 사람은 재밌어. 아, 재밌어. 그걸 보는 사람은 재밌어 일단. 드라마 추천해 줄 수 있냐고 하는데요. 뭐 용승이 형 추천할 거 있어요? 근데 아마 질문자를 아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네. 왜요? 아 근데 강민이 그래 너는 좀 보긴 하잖아. 저요? 저도 요즘 안 봐요. 저는 25, 21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거 한번 봐봐요. 25, 21 네, 그것도 재밌어요. 25, 21가 뭐야? 그게 요번에 나온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펜싱 선수들이 펜싱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래. 그게 이제 IMF 때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 아, 네, 그러면 이야기야? 배경이. 근데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진행형이어가지고. 아, 그럼 처음에는 학생 때 다루다가 나중에 성인되고 그렇게 되겠네. 이제는 성인이요. 이제 성인일 걸? 그래? 네. 전개가 빠르네. 국가대표, 이제 국가대표가 됐어요. 아, 진짜? 말하면 안 되나? 스폰가? 스포지. 스포게라 하지. 근데 좀. 재밌어 진짜. 야, 강민이가 연기를 하고 싶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 어허. 어, 다들 있어요? 나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좀 모르겠어. 난 좀 쉬운 것부터 하고 싶은데 사실 쉬운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 연기 지망생 역할. 잘 서투르고 잘 못. 어, 서투르고 잘 못하는 거. 열연을 하면 이해하 너 캐릭터 이해도가 완벽한다. 네, 난 진짜 난 좀 쉬운 것부터 하고 싶어. 난 무섭긴 한 것 같아 연기하는 게. 형은요? 저요? 저는 좀 별로 말이 없고 과묵한. 왜요? 아, 약간 무거운. 네. 그럴 수 있지. 말이 많아지면은 이 입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안 돼. 어, 근데 자기 그게 있잖아. 혀도 짧아. 형은 뭐 하고 싶은데요? 어, 씨 웃었다. 씨 웃었다. 이거는 조커? 배트맨 나오잖아 이제. 난 근데 나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네. 어. 약간 무대에서 하던 연기 비슷한 거면 좀 어. 조금 비슷할 거야. 그렇지. 괜찮을 것 같아. 무대에서 하던 연기 비슷하게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머릿속에 갑자기 조커 아니 조커. 그 GBTV 그때 할로윈 때 했던 게 떠올라. 조커야 조커. 어, 나 그런 거. 조커 저거 하러 가세요. 오디션 하러 가세요. 뽑힐지도 몰라. 아니 이 친구 전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 이제 이러면서 성격대로만 이래. 성격대로만 아 공공. 연기가 어려워. 지금 우리 학교 누투야? 와, 그거 와. 지원 영상 보니까 활발하던데. 어, 왜 지원 영상이 있어요? 어, 막 어, 되게 잘하시더라고 다들. 아, 진짜? 궁금하다. 나도 봐봐야겠다. 뭐예요? 지원 한번 해보려고. 아, 뭐야? 좀비, 아 좀비 지원 영상도 있어? 어어. 아, 진짜? 좀비 지원, 좀비 역할로. 그거 그냥 그 건강 지키는 스트레칭 좀비 아니야? 아 뻐근해. 어 스트레칭 좀 먹지 않아. 사람을 먹지 않아. 아, 마라탕 마라탕. 난 사람 말고 마라탕. 소고기 투팔 투팔. 식당 들어가가지고 사람 무는 게 아니라 소고기. 사시미를 좋아하는 편이고. 헤이마마 좀비. 말 없고 과묵한 역할이긴 하대. 과묵한 하네. 말이 없다. 말이 없네. 아주 조용하네. 헤이마마. 누가 제일 연기 잘하네 우리 멤버들 중에서. 난 용승인 것 같아. 저희는 근데 글쎄요. 연기 레슨 때 생각. 연기 레슨 때 보면 그 우참이에요. 그냥 두 시간 우참 레슨이에요. 맞아. 근데 강민이가 감정 몰입이 되게 좋고. 맞아. 어, 이 감정 연기를 강민이가 되게 잘해. 근데 이제 그거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밖으로 보여지는 거? 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밖으로 보여지는 거 살짝 그런 게 좀 더 그거 되면은 너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연결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이제 우리 지금 한잔 하고 있나? 새로운 가능성. 뭔가 진짜 근데 너 잘할 것 같아. 아, 감정 연기 되게 잘해가지고. 근데 뭐 감정 연기 어려워. 어, 감정 연기가 되게 어려워. 나는 감정 없는 게 내 그건 것 같아. 체질인 거. 너 맞아. 용승이는 감정 없는 걸 되게 잘해. 그러니까 눈이 텅 비어 있고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쉬운 것 같아. 그리고 캐릭터가 확실하면 또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뭐, 그러면은 그럼 나랑 비슷한 캐릭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럼 비슷한 캐릭터가 아니어도 뭐. 근데 또 해보면 또 모르지. 맞아. 해보면 또 막상 하면 또 연구하다 보면 형이 저 또 연구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 뭔가. 그건 또 모르긴 해 진짜. 우리 그날은 진짜 그거 아예 처음이었던 거니까. 연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대단하실 것 같아 진짜. 맞아. 나 진짜 연기하는 거 딱 드라마 보고 있으면 신기하더라. 그냥 볼 때는 그냥 딱 재밌게 보는데 생각하고 보면 딱 신기한 것 같아 진짜. 할로윈 때 재밌지 않았어? GBTV 할로윈 때? 진짜 재밌었죠. 그런 컨셉이 확실하면 막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지? 그지 재밌지. 할로윈 때 재밌었어. 근데 연기는 오히려 일상 연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지. 일상 연기 어렵죠. 일상 연기 겁나 어렵죠. 뭔가 일상 연기하면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랑 나오잖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랑 어느 정도 맞물리면 괜찮은데 안 맞물리면은 와 엄청 힘들 것 같아. 내게 나와버리면. 아, 형 눈물 연기 장인이네 생각해보니까. 저요? 네. 눈물 흘릴 수는 있는데 흘리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돼. 그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는 하면 되잖아요. 마음의 준비하면은 흘릴 수 있어. 난 절대 안 돼. 난 절대 안 돼 진짜. 난 눈 뜨고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난 그래도 안 돼. 아 눈 뜨고 한 바퀴 도는 걸 못 해 있다. 나 보면 눈물 나서. 코너리 지금 빨리 해. 지금 빨리 해. 야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삽총. 아 갑자기 다시 뛰고 올게요. 언제까지? 스크리고. 네 좋아 다시 한번 갈게요. 용승 씨 병원 갔다 올게요. 지비티비 할로윈 할 때 눈 아팠죠? 왜요? 렌즈 때문에. 저는 안 아팠어요. 저는 렌즈는 진짜 한 번 나 렌즈는 아프진 않아 절대. 아 그래? 네. 저는 몰라요. 왜요? 아 그때 아니 근데. 네. 아. 저는 몰라요. 지비티비 때 난 너무 좋았어요.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 우리가 제일 진심이었지. 진심이었던 거가 난 좋았어. 그리고 그때 그 우리 샵 선생님도 또. 저 우리 샵 선생님들이 진심 승부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렌즈 이거 보세요 영승 씨. 이게 뭐야? 몇 개를 쾅 이거 껴볼까 저거 껴볼까 노란색 파란색 아 그럼 자 메이크업은 자 이제 종이를 딱 꺼내 자 이거 있고 한 다음에 레퍼런스를 딱 갖다 와요.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자 강민 씨 오늘 이거 할 거고 자 이 형은 뭐요? 이 형은 이거 할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감사하다. 진짜 재밌었는데. 어이 잘 나오겠네 오늘. 가면서 이제 그날 안무도 우리가 바꿔줬나 안무를? 어 맞죠. 조금씩 바꿔보자 해가지고 디테일이랑 제스처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근데 안무 바꾼 시간이 짧았잖아요 맞죠? 맞아. 딱 한 번 해보고 올라갔는데. 아 진짜 나 그때 겁나 무서웠는데. 왜? 바꾼 거 에이. 너무 급하게 막 그런 느낌. 결국 틀렸잖아. 아 그래? 틀렸잖아. 나 마지막 엔딩 때 틀렸잖아요. 엔딩. 아 기억난다. 엔딩 나 틀렸어요. 맞아. 그 얘기 들었던 거 같아. 아 나 겁나. 아 나 진짜 나 눈물 날 뻔했어 다시 그때. 아 나는 카메라 리허설 때 그 넘어지고 하면 아프잖아요. 카메라 리허설 때 약간 사렸는데 실전에서 내가 구덩 이렇게 넘어졌단 말이야. 사고인 줄 알고 헌형 딱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한수 배운 거는 아 리허설을 때 잘해. 리허설을 진짜 리얼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중요해. 맞아. 그렇습니다. 리허설 때 제대로 했는데 사고다. 근데 아니야 감독님. 되게 감독님이 사실. 노련하신 것 같지 않아? 대단하시죠. 생방 때 이렇게 항상 집중하시는 카메라 감독님 대단하십니다. 아, CBTV 재밌었는데. 아니면 감독님이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생방에 대한 긴장감이 있으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지? 나오는 팀도 매주 다르지, 파트도 다 나눠져 있지. 근데 이게 하루에 한 개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몰아서 다 하시잖아. 연달아서 그것도 심지어. 그렇지.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사실 한 번 틀리면 그 못 잡은 사람의 그 팬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쉬워하시니까 또 그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지. 진짜. 어, 너도 터치가 안 되는구나. 어, 넌 되네. 안 되는데? 안 돼? 이거 이렇게 터치해야 돼. 봐봐. 이렇게 해서 핫! 안 되는데? 되죠. 뭐 하는 거야? 아니, 답답해. 그러니까 잘 안 되나 보네. 이 앱 자체가 잘 안 되나 보네. 아, 난 빨리 코로나 그거 해가지고 빨리 그냥 사람들하고 앞에서 하고 싶어요. 그냥. 맞아, 그렇게만 해도 훨씬 몰입하는. 난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예전이 좋았는데. 콘서트. 코로나 콘서트 너무 좋지. 콘서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콘서트 하면 좋지. 어쩔 TV, 저쩔 TV, 지비 TV. 아니 근데 그거 유행을 왜 탄 거야? 어쩔 TV가 왜 유행됐을까? 난 그게 근데 실제로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네. 이제는 밈화되어서 많이들 쓰는데. 어쩔 TV, 저쩔 TV, 어쩔 QHLED TV, 삼성 모니터 이런 거. 맞아. 슈퍼 아몰레드 벽걸이 맞아. 나는 어쩌라고 저쩌라고밖에 안 쓰는데. 나도. 어쩌라고 저쩌라고 이러면서 왜 따라하냐? 아, 내가 안 따라했는데 무슨? 난 안물. 아. 안물. 어쩔 람보르기니. 와. 와우. 갑자기 왜 텐션 다운됐냐고요? 저희가 그렇죠. 이거 그거 아니야? 너 시험 성적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맞아, 난 바보야. 그냥 코로나 얘기하니까. 아,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아, 그래? 그게 그래서 어쩔 TV야? 뭐 어쩔 다이슨은 어쩔 그래. 가서 다이슨이나 써. 가서 머리나 말려간다.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그거나 해. 이런 게 담겨 있는 거구나. 이게 무조건 가전제품 그게 아니구나. 그런가 보네. 나는 막 전자레인지 막 에어컨 뭐 이런 거 다 되는 줄 알았어. 어쩔 에어컨. 그러면 별의별 어쩔 섭취 이런 거 약간 친친하게 가서 밥이나 챙겨 먹어 이런 거지. 밥이나 챙겨 먹어를 섭취라고 표현하는. 어떻게 그럼 두 글자 와이 어쩔 어떻게 두 글자 안 돼. 어쩔 저녁 두 글자. 어, 저녁 괜찮다. 어쩔 끼니. 어쩔 끼니. 끼니는 제때제때 먹으라고. 어쩔 끼니. 어쩔 끼니 뭔가 센척. 그럼 말이 되는 뭔가 저 사투리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않아? 여기서 설치지 말고 끼니나 챙겨 먹어. 걱정되니까. 연기 지금 살짝 모르는 것 같은데. 킹 바트라슈도 알지? 킹 바트라슈. 배고프다. 배고파졌어. 나 지금 어쩔 끼니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배고파졌어. 안 먹은 지 오래됐어. 오늘 저녁 그래서 뭐 먹을 거야, 용서가? 집 가서 먹어요? 응. 그럴 듯. 그렇다. 그 어플 리스트 한번 쫙 보자. 좋지. 어쩔 컴백. 어쩌라고 컴백이나 해. 그냥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오. 알았다. 오. 접수하고 있을게. 어쩔 끼니 하고 있어라. 어쩔 컴백. 할 테니까. 어쩔 건데요.
아, 어쩔 컴백 겁나 웃기네. 아, 어쩔 컴백 좋다. 아, 저거 웃으면 안 됐어. 계속 쓰면 어떡해. 어쩔 컴백. 이제 아, 다음 카페에서 다음 카페랑 버블이랑 이제 배려들 밥 먹었어요? 어쩔 컴백 어쩔 컴백 나는 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로 어떻게 보냈어? 어쩔 컴백. 그럼 할 말 없다.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 저번 달에 컴백했어요. 어쩔 JP는 뭔데? 이거는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 어쩔 JP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제발 영어로 말하지 마. 영어가 없는 오. 컴백 컴백. 어쩔 스포. 아이 노. 스포할 게 없는데요? 노. 어쩔 스포. 어쩔 머리 공개. 아 근데 딱 이렇게 머리 딱 공개했는데 막 상상치도 못한 색깔. 머인이 각자 사람마다 무슨 색이 있을까? 찬이 형 민트 이런 거? 형, 형 전혀 무지개? 전혀 상상치도 못한 그런 머리색. 형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가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 무지개가 이게 원을 그리면서 이런 무지개냐? 그거 최악이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지개냐? 아니면 이렇게 무지개냐? 아니 무지개가 약간 이렇게 와 이렇게 돼야지 약간. 앞머리 무지개는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무지개가 완전히 막 그 규칙적인 무지개가 아니고 약간 좀 여러 색이 섞여 있는 느낌. 아, 섞여 있는 거지. 아 그라데이션으로. 아 난 또 여기 구역 나눠가지고 여기 빨주 노초 파랑 뭐 이렇게 해서 섞는다는 줄 알았지. 그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상상치도 못한 머리카락 색깔이라길래 이건 상상하지 못할 만한. 아니 머리로 이렇게 무지개 그린 거 최악이지 않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와 근데 있지. 그거 항공캠으로 잡으면 진짜 신기하긴 하겠다. 관역같이 머리가 오 빨려 들어간다. 아니면은 이제 매직 아이를 머리카락 색깔로 해놓는 거. 떨어지게 보면 다른 그림이 나와. 근데 이제 그게 각도마다 달라지는 거야. 머리는 이제 안에 머리도 있으니까. 아 무지개 할 바엔 그냥 삭발하자라고. 에? 뭐? 그건 아니죠. 무지개가 나을까 삭발이 나을까? 천연 무지개 색깔인데. 무지개 색깔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나을까 삭발이 나을까 이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번 컴백 때 제가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투명색입니다. 투명 색깔. 투명색입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제 신대령. 머리카락은 깁니다. 여기까지 남아 있지요. 오늘 이번에 장발 해봤는데요. 이번에 장발 해보면 머리 이렇게 묶고 있어. 자 보이시죠? 드레드? 뭐 드레드? 드레드 해보고 싶다. 아니 마르셀루 머리. 뽀글뽀글 펠라이니 머리. 또 뭐 있지? 뭐 저희 벨벳 사이에서 유명한 건 뭐 어쩔 모이칸 뭐 이런 게. 아 맞아 모이칸도 있고. 아예 어쩔... 반삭 그냥 기체 조금만 남겨놓고. 아니면 아, 그것도 힙하잖아. 어. 삼지창. 그럼 뭐 어떻게 한 거야? 머리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분이 날. 아 말이 안 되잖아. 거의 혼세마왕이지. 아, 혼세마왕 오랜만이다. 어 배고파서 레슨은 못 듣겠는데 이거. 어쩔 푸마드. 아 너 8시지? 아 기네? 너 밥은? 우리가 8시야. 너 8시야. 너 1번이야? 네 저희. 그럼 못 먹겠는데? 못 먹겠는데? 끝나고 먹어야지. 끝나고 먹어야겠다. 그럼 마음을 좀 비워. 비웠어. 그거는 간식은 없어? 호영 형이랑 먹는다며. 비웠어. 호영 형한테 빨리 그러면. 어 연락해야지 호영 형한테.
얘 너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형이 형도 이제 알지 않을까요? 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도 있어. 잠에 들었을 수도 있고. 잠에 들었나 보다. 문자로 보내. 고양이 문자는 본다. 카톡으로 가면은 카톡 바로 못 보는데 문자는 바로 봐. 어쩔 배민. 아양. 우리 뭐 먹을까? 그러게. 우리를 짜장면 짜장면. 아, 용승이가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아. 볶음밥. 무슨 볶음밥? 짜장면에서 볶음밥. 치킨. 잔영이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 아니, 치킨 어그지 막 좀. 아니 근데 찬이 형 치킨 원래 안 좋아하진 않지 않았었네.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안 좋아하지 않아 지금도. 치킨이 있으면 먹어. 있으면 먹는데 찬이 형이랑 치킨 둘이서 시켜 먹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때는 기프티콘도 있기도 했고. 아, 막 그런 식으로 쓰일 때는 또 뭐 굳이 와 배러들이 올려준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에그드랍. 타코야끼 에그드랍. 어 또그드랍이라는데. 어쩔 또그드랍. 그 나한테 회 어때요 회? 회? 회. 회도 나쁘지 않지. 아구찜. 아구찜. 나 아우지 안 좋아해요? 나 아우지 못 먹어. 아 맞다 형이 못 먹구나. 간장게장. 그건 맛있지. 간장게장 맛있지. 초밥. 초밥도 맛있어. 초밥도 괜찮지. 뭐 먹겠다는 거야? 좀 더 메뉴를 더 이야기해보라는 의미야. 닭갈비. 아 위버스에 메뉴 고를 때 쓰라고 그 음식표를 보내준 분이 계신데. 거기서, 아 진짜? 거기 사시면 되겠다. 사실 우리가 먹는 메뉴가 생각보다 한정적이잖아요, 맞죠? 맞아.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항상 먹는 집에서 먹으니까. 근데 배러들 그거 몰라서 그 집 음식도 막 보내고 집밥 음식. 어. 아니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배러들이 소개해 주면 그지 좀 뭔가 좀 신선해. 어. 그래서 볼 때는 즐거운데 막상 먹으려 보면 그림의 떡이야, 약간. 그래서 그거 나중에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좀 미안해. 물어보면 봐놓고 못 먹으니까. 그래도 일단 고마워요 말해줘서. 봐봐 떡갈비 제육덮밥. 여러분 우리 집에선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왜 시킬 수 있어? 난 내가 내가 난 절대 못 꿈도 떡갈비는 못 진짜 안 먹었다. 메뉴가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절대 안 시켜 저런 거. 난 저런 거 절대 안 시켜. 이게 왜냐면 처음 시킬 때는 이 그게 있잖아. 요 맨날 먹던 거에서 또 시키는 그 습관이 있잖아. 아 난 처음 시킨 데가 아니더라도 저런 건 저런 메뉴 절대 안 시켜. 어떤 거? 제육덮밥, 떡갈비 이런 거. 아 왜? 국물 없는 그런 거? 네 그런 거 같긴 해요.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찌개를 좋아하니까 뭐. 약간 국물 있는 거 좋아하고. 대사인데? 한식은.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그 강민이 명언집에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밖에 나가서 먹으면 한 번씩 먹지 뭐. 김 제육덮밥 같은. 나도 얼마 전에 뭐지? 약간 돼지볶음을 시켰는데 네. 약간 짜글이처럼 오더라고. 아 아쉽지. 짜글이 같은 게 맛있지. 아 맛있어. 짜글이 맛있지. 어쩔 김치찜? 그래 그 옥수성 김치찜 먹어요. 옥수성 김치찜 형. 용승이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아 너 거기 안 먹어봤어? 아 용승이 한 번도 안 먹어봤대. 맛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어 근데. 별로 내키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메뉴를 좀 더 찾아보자. 나도 봤어. 쌀국수. 척추 수술 1,700만 원이라고요? 형 LMC 모자 쓰고 있어요? LMC요? 응. 아 아닌데. LMC
그 아까 나도 그 댓글을 보긴 했는데요. 롱민찬 해가지고. 롱민찬이라고?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안에 메뉴 뭐 아마 못 고를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러다 보면은 그 새벽이 된다. 아, 집 갔다 정해요. 이러다가. 그러면 집에서 많이 기다려야 돼. 미리 정하고 시켜놓고 집 가면 괜찮은데. 후회하게 또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또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그래도 그만큼 좀 더 돌다가 오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자전거 타야 되겠다 조금씩. 어, 오늘 딱 보니까 날이 아, 괜찮겠더라고. 날이 많이 풀려서. 그래서 앞으로 좀 자전거를 타볼까. 용상아 모자 왜 썼어? 구렛나루 완전 다 보이는데. 다 이유가 있죠. 뽑기 통을 만들어.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 배민에 아 그 내렸다가 돈가스 땡겨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어차피 있어도 먹고 싶은 거 먹게 돼요. 맞아요. 그냥 한 번 딱 보고서 아 이거 싫어. 다시 그렇게 땡기다 보면은 한 세 번쯤 땡기잖아. 아 그냥 메뉴나 찾아보자. 그러면서 내려가게 된다. 계속 땡겨.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때 우리 진짜 요거 나온 거 먹자 해가지고 뚜르르 했는데 뭐 딴 거 나와가지고 다시 돌려볼까? 너가 해봐 계속 되게 계속 아 이거 아닌데 이러다가 30분 또 가고 근데 이상한 것만 나왔어. 이상한 거 저녁 아 저녁 메뉴 아닌 것들 그러니까 그 주식이 아닌 것들 뭐 빵 같은 게 나왔나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디저트류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너가 아까 이거 다 이유가 있죠 이랬잖아 댓글에 정수리만 염색했나 봐 어쩔 정수리 근데 어떻게 알았지? 보쌈 정식 좋다 보쌈 정식 보쌈 족발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하지 않냐? 아 좋아하는데 이상해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 지금 아니 형 배 안 고파요? 배가 별로 안 고픈가 보네. 아 배가 고픈데 저럴 때가 있어. 이게 뭐랄까. 아니 안 고픈 거야. 저럴 때는 근데 이제 딱 그게 있다. 뭘 먹어도 그 매콤매콤한 걸 먹고 싶어. 그렇지 않아? 어? 그렇지. 매콤매콤한 게 땡기는 거야. 이 왜냐면 보통 찬이랑 이게... 못 먹겠네. 아니 왜? 아, 찬이 형 매콤한 이제 찬이 형 매운 거 도사야. 매운 거 도사야? 나 평정했어 이미. 혀의 감각을 이미 내가 지배할 수 있게 되었어. 이렇단 뜻이죠. 엽떡. 근데 보통 이럴 때 보면은 매콤한 거 먹으면 잘 들어가더라고. 엽떡. 형도 그래요, 근데. 매콤한 걸 평소에 안 좋아하는데. 엽떡. 그래가지고 예전에 좀 그럴 때는 김치 좀 같이 매운 걸로 먹고. 김치. 뭐요? 와, 형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같이 못 먹는다니까. 실비 김치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김치가 매워가지고 물에 씻어 먹었던 적도 있기는 해. 아 그래? 어. 아 매운 김치는 매워 그래. 그 맵지. 근데 이제 매운 거 먹고 싶다고 김치를 먹는다 되네 이제. 그러면 목 다 풀었어? 아니요. 그럼 푸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알겠다. 선생님과 오랜만에 만나니까 내 오리지널 모습을 한번 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인데. 오랜만인데. 어쩔 리셋? 어쩔 리셋. 그때 여태까지 가르쳐준 어쩔 리셋. 한 몇 달 만이죠? 한 미국 가기 전에 만났으니까 한 세 달 만인가? 리셋됐습니다. 그래 그럼 잘했다. 오 타코야끼 괜찮다. 타코야끼. 아 근데 나 타코야끼 먹는 게 이유? 아 이 후식으로. 어. 이 메인 메뉴 말고 후식으로. 아 이해되지. 근데 용승이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설빙, 빙수 이런 쪽을 더 좋아해. 아 근데 나는 타코야끼가 타코야끼 좋아해. 용승이 형. 그냥 저녁이에요. 아 그래? 나 그게 이해 안 돼. 그러니까. 타코야끼 그냥 저녁으로 먹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오 타코야끼 그냥 저녁으로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많이 먹지도 않아. 그니까. 근데 그 정도 먹으면 저녁이 된 것 같던데. 어 그래? 어 되게 신기하네. 특히 아이스티 시키면 그거 마시면서 먹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배불러. 어 그래? 응. 되게 이상하네. 뭔가 나는 타코야끼가 칼로리로 보면 저녁인데. 아 진짜? 아 그래. 우리는 난 칼로리 생각하면서 별로 막 그렇게 먹지는 않아가지고. 나도 요즘은 그래. 나도 나는 그래.
예전에 근데 칼로리 생각해서 먹었었잖아. 그랬죠. 한창. 지금도 대략은 알고 있지.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머슬이 안 붙지?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앞머슬이 안 붙지래. 앞머슬? 팔근육. 팔근육이 안 붙는다고? 아, 앞머슬이. 사실 앞머슬이 안 붙는다고? 아이씨, 내일부터 진짜 운동 열심히 한다. 오늘 열심히 했잖아요. 옷을 두껍게 입어가지고 배로들이 이게 근육들이 엄청 화나 있는 걸 모르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화가 얼마 열심히 하고 왔는데 화가 안 나. 있지 않나요? 아니 다 다혈질이에요, 배로들. 다혈질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어 진짜? 제 근육이 얼마나 하는 애인데요. 오 진짜? 어 선생님 보고 놀랐어요. 야 강민아. 어쩔 리세. 근육은 왜 야왜 리셋했냐? 야야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말랐어. 야 우리 쌤, 우리 쌤도 딱딱한 말이. 왜 뭐 운동 좀 했어 그동안?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 이후로 지금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운동했는데 그때 이후로 운동을 안 했으니까 야 리셋됐네 이러면서. 그래도, 같은 쌤이잖아. 어 같은 쌤.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좀 했습니다. 어 야 내가 성민아 몇 킬로냐? 57.5입니다. 야, 더 말랐어? 리셋 정도는 아닌데? 거의 다운그레이드인데 이거 쌤이 쌤이 박수를 쳤어, 박수를. 우와 근육이 너무 성격이 좋고 착하네. 너무 착해. 몰라, 나는 온화하네. 어쩌면은 아직 집에 안 돌아왔을 수도 있어, 근육 친구가. 지금 저 여기 출장 가 있거든? 진짜 어디 이주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돌아오기는 하는 거죠? 돌아오지는 않을. 돌아오겠지. 아, 나 트리거 때 이후로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좀 생겼을 텐데. 아, 그러니까 트리거 때 좀 딱 올렸었는데. 트리거 때 좀 좋았는데. 아주 근데 벤은 아직도 있어요. 벤은 나. 그래요? 응.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없어요. 어? 아 근데. 근데 금방 불러올 수 있겠다, 그지? 불러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항상 근데 그래. 아, 애초에 체지방이 적어가지고. 그래. 한 2주 열심히 투자하면은 불러올 수 있겠다만. 저는 어른이거든요. 뭐가요? 게으른. 아 그래요? 네. 어른. 이게 휴간지 퇴산지가 궁금한 거지 이제. 이 근육이. 몰라, 보낼 때는 휴가를 보내주기는 했는데 왜 안 오지? 최대한 빨리게 돌아와야 되는데. 오플 뻔했어. 너 레슨 몇 분 전에 준비하는 게 편해? 전 한 20분 전. 20분 전? 네. 14분 남았네. 참고할게. 아 배로들은 뭐 먹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니면 퇴근하면서 보고 있나? 퇴근길일 수도 있고. 뭐 풀어야겠다. 아 춤 레슨이세요? 아 댄스 레슨이셨구나. 아야 보컬 레슨이에요, 보컬 레슨. 갑자기 아이솔레이션을 막. 아 못 풀고 있잖아요. 퇴근 중. 밥 기다리는 중. 아, 다 불렀어. 닭강정에서 먹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어 내가 약간 그 간식 같은 저녁을 좋아하네. 아 형 닭강정 좋아해? 닭강정. 닭강정 진짜 좋아하잖아. 닭강정 먹고 싶죠? 딱 말해요 그냥. 어? 닭강정 먹고 싶잖아. 어쩔 닭강정. 닭강정이 딱 끌리네 지금. 매운 쭈꾸미도 맛있는데. 어 매운 쭈꾸미 좀 신박한데. 쭈꾸미 매운 게 진짜 맵거든. 맛있지. 쭈꾸미 맛있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시간대에 개현이 형 시킬 때 있잖아. 김피탕 어때? 김피탕. 김피탕도 좋지. 김피탕은 나쁘지 않지. 와 레전드다. 둘이 도대체 뭘 먹으려고? 따로 먹어 그냥. 따로 먹고 싶은데. 따로 먹고 그냥 같이 마주보고 먹어 앉아서. 테이블만 다 왔어? 네 왔어요. 맛있게 먹어요. 어 형이 더 빨리 왔네요. 제발 내 거. 강정에 있는 떡도 좋아해. 아니요, 안 좋아. 아 진짜요? 아 진짜.
떡 맛있던데. 난 떡 그렇게 막 기름에 좀 뭔가 튀기고 막 그런 거 좋아해. 굽고. 아 약간 거칠 바삭해지는 그런 떡이 맛있긴 하지만. Yes yes. 떡볶이에 쌀떡 밀떡. 저는 떡국떡을 좋아해요. 아니 쌀떡. 가래떡? 어? 가래떡? 그게 가래떡 썰어 놓은 건가? 어. 왜 그 떡국떡으로 떡볶이 어. 한 거. 맞지, 인제 시킨 있어 사실.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나는. 너는. 떡국떡 떡까지 있으면. 넌 치즈떡이지. 네? 넌 치즈떡이지. 치즈떡까지 있어요? 고구마 떡. 아, 그거까지 하지 말자. 고구마 무스떡 있잖아. 아, 그렇게까지 있으면 좀 어려운데. 치즈볼 떡볶이 맛있겠다. 치즈볼을 튀겨다가 떡볶이 국물에다가 떡볶이 국물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맛있지. 넣어놓으면 튀긴 걸 넣어놓으면 눅눅해지잖아. 아 그럼 난 부먹팔아서 상관없어. 아 분모자. 아 분모자 사실 난 별로야. 분모자 그러니까 그거 생각난다. 분모자가 뭐야? 이거 이게 뭔데? 분모자. 그게 뭐야? 그, 나 본 거 같은데? 그 보민 선배님이 그 라이브가 해서 분모자를 드시고 계셨는데 물어보셨던 거예요 옆에서. 뭔가 분모자니까 분모자가 뭐야 이거 이게 뭔데 분모자 이런 거 하셔가지고 맞는 말밖에 안 했다. 그거 보고서 엄청 깔깔깔 웃었지. 30초인가 막. 분모자가 나도 뭔지 처음에 몰랐어. 그래서 분모자가 뭔데 아직도 몰라. 그 면처럼 생긴 거 아니야? 아 어 그 얇은 건가? 아, 네. 아니 그 긴 거? 네 떡이 긴 거 그 넓적한 거 있잖아요. 넓적당면 아닌가? 넓적당면은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다. 떡이 좀 긴 거예요 그냥. 떡이 스트라이프야 뭐 그거지. 아, 떡이 좀 떡이 긴 줄무늬라고? 거. 떡이 줄무늬야. 어? 떡이 아니야. 떡이 이렇게 약간 칼집이나 있어? 아니야. 어 약간 그런 별 모양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잖아. 아니야. 그거 맞죠? 떡이 그냥 긴 거야. 떡처럼 생긴 투명한 거라는데? 그래 투명한 거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면이? 단면 아니야. 그거 아닌가? 꽃 모양 떡? 맞아. 그래! 맞아? 떡처럼 생긴 투명한 거. 그래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입체 꽃 모양. 그래. 가운데 구멍 뚫려 있어. 엥? 아니야. 그건 페이크다. 스크류바처럼 생겼어라는데? 그래 스크류바처럼 내 말했잖아. 줄무늬라고 이렇게. 아니야. 그럼 너 거짓말 치지 마! 내가 봤을 때 둘 중 한 명은 분모자가 아닌다는 걸 먹고 그게 분모자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아? 진짜? 내가 먹는 건 뭐야? 용숙이 정답이라는데? 추러스 뭐야? 그래. 어? 나 줄무늬가 있다 했잖아. 추러스 줄무늬 있잖아. 그니까. 너가 얘기한 거 내가 봤을 때 배떡이 분모자. 너가 얘기한 거 그냥 그 약간 그냥 떡인데 통통한 그냥 그래요. 하얗게 배떡 분모자. 투명한 거라 그랬는데? 배떡 분모자는 투명하지 않은데. 너가 먹는 건 납작 분모자래. 아 납작 분모자가 있어? 납작하지 않은데 그지? 납작하지 않은데. 이런 요만한 거잖아. 그래 동그란데. 너가 말하는 거 뭔지 알아. 아 배떡에 그건 그냥 밀떡이래. 아 밀떡을 그렇게 썰어놓은 거야 그냥? 그냥 길다란 떡. 그냥 길다란 떡이야? 어? 그래? 누들밀떡. 아 내가 지금 누들밀떡 먹고면서 분모자 먹는다는 거야? 응 그런가 봐. 그 누들밀떡 그거잖아. 그 김선생 거기에서 그 떡볶이 시키면 그 나오는 그 긴 거 기다란 떡볶이 뭔지 알지? 아 그 가래떡처럼 나온 거? 어 엄청 긴 거 얇은 거 그거 말하는 거지? 아니야 그거보다 두꺼움. 그거보다 두꺼움?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 그거 양념도 잘 안 쓰면 그런 거잖아. 이제 난 헷갈려요 이제. 내가 무엇을 먹었던 거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던가. 분모자 맛있지. 유드미떡도 맛있지. 네 저기 분모자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기 저쪽에 분모자 그 찬양자가 있어가지고 아, 항상 시켜 먹게. 아 그 주 씨가 뭐네. 저 이제 네,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네. 잘 먹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네, 그 정도면. 익명이. 익명이죠 뭐. 궁금해도 좀 참으세요. 이름 말 안 했잖아요. 그치. 네. 이름 얘기 안 했지. 철저하게 지켜줬다 우리. 잘 먹는 사람 뭐 세상에 널리고 널리는데. 주분 모자.
가야겠다. 너 먼저 가? 네. 알았어. 그러면 형들 브이앱 하다가 갈게. 안녕. 집에서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네요. 평하다. 대승 시작 좀. 아 피곤. 강민이가 성장하러 갔습니다. 네. 빠빠빠빠 안녕. 메뉴 정하기 전에 가지 말자. 그래 여기서 정해버리자. 그래. 지금 어플을 켜. 어, 나 그럼 이걸로 보고 있을게. 일단 자 우리에게는 벌써부터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배민이냐 요기오냐 쿠팡이츠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건 근데 뭘 선택하면 약간 그 어플을 특정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눈 감고 그러면 들러? 아니 근데 말없이 들어봐. 집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딱 멈춰. 아 형 내가 봤을 때 장르를 정해야 될 것 같아. 좋아 그럼 장르 쪽으로 가자. 장르 어딨니? 여기 있다. 자 한식, 치킨, 분식, 돈가스, 족발보쌈, 찜탕, 구이, 피자, 중식, 일식, 회, 해물, 양식, 커피차, 디저트, 간식, 아시안 샌드위치, 샐러드, 버거, 멕시칸, 도시락, 죽, 프랜차이즈. 너무 많은데. 죽 빼고 도시락 빼고 멕시칸, 버거, 샐러드, 샌드위치, 아시안, 간식, 디저트, 커피차.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뺐어. 뺐어. 회, 해물. 일식, 중식 그걸 뺐어요. 어. 죽배보쌈도 돈가스도 치킨도 자 그러면은 남은 게 한식 분식 한식, 분식 찜탕 구이, 구이 피자 피자 양식 너무 많은데? 먹지. 한식 먹자고? 한식? 삼겹살을 그 찬이 형 점심 때 먹었어요. 피자? 피자 어제 먹었나 형? 잘 먹는다. 어제 점심으로 피자 먹었어. 에그드랍은 안 돼요. 에그드랍은 안 돼요. You love kimchi. 다른 곳을 한번 나가봅시다. 애들아 그냥 굶고 아침밥 먹자 하신 분이 계신데. 누구야? 누군지 몰라. 누구야? 그냥 물에 밥 말아먹자. 물에 밥 말아먹는 것도 너무 맛있어 근데. 그거 김치가 맛있어야 돼. 우말랭이나. 아니면 김자반. 아 김자반. 나 명란젓 이런 것도 좋아한대. 어 나 명란젓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어. 아 그래요? 어. 먹어봐요. 그래. 아, 깻잎 반 밥도둑 돼. 아 맛있지. 콩잎. 아 콩잎? 네. 콩잎이 약간 식감이 좀 다른. 깻잎이랑 비슷한데. 어 그래. 콩잎은 안 먹어본 것 같아. 좀 더 거친데. 내가 봤을 때 와 진짜 모르겠다. 와 나 몰라 싸늘하다. 낙곱새?
떡볶이. 매콤한 거 먹고 싶어? 아니면 안 먹고 싶어? 그거부터 정하자. 매운 거. 매운 거. 자 그러면 매운 거 중에서 매운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 국물 없는 거 먹고 싶어? 없는 거요. 없는 거. 그럼 매운 국물 없는 거 중에서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한 쭈꾸미 있고요. 마라샹궈도 있고요. 근데 형 탕 더 좋아하잖아. 괜찮아. 나도 사실 탕 있어도 돼. 나도 괜찮은데. 마라를 시켜? 뭐 그렇던데. 뚜루루루. 배려들 뭐 먹어요? 불족발, 불보쌈, 닭발. 닭발은 닭발 맛있는데 맛있어. 닭발은 짜글이. 아, 한식 먹을까? 형 뭐 어때요? 한식? 한식. 결국 마라. 마라데이도 아닌데 마라탕 먹나? 제가 은근히 찬용이랑 밥 먹은 지 좀 오래됐어요. Yes, that's right. 자, 한식. 아까 얘기했던 그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 있구나. 응. 매콤해 보이는 거. 부대찌개 있고요. 매콤해 보이는 거. 오늘 힘들다 하신 분이 있네. 괜찮아, 화이팅. 카레는 어때요? 아, 카레를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카레를 용생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김치찜? 김치볶음밥? 사실 집에 재료만 있으면 그냥 해먹으면 되긴 하는데 집에 재료가 없어가지고 사러 가서 요리까지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편식하는 건 아닌데. 저희 그래도 저희 둘이 편식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사양. 근데 진짜 이렇게 보이는 부위 오랜만이다. 새삼 느낌. 근데 그런 거밖에 없는데? 매콤해 그래? 보이는 게? 찌개류. 그럼 그냥 마라탕 먹자. 꼬마로 하나 시켜가지고.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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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어제 먹은 데 맛있었지? 예스. 여기 금방 오더라. 좋다. 마라탕 땅땅땅. 땅땅땅. 아 물회. 물회도 물회 맛있지. 집에 끝나고 먹었었나? 그때 맛있었는데. 물회 맛있지. 난 그 물회가 맛있는 게 그 육수가 냉면 육수잖아. 그래서 좋아. 거의 보통. 맞아. 좀 시원하지. 시원해가지고 동치미 국물 살짝 그런 느낌. 그런 거 좋아해서. 회덮밥도 맛있고. 자. 포항 물회 유명한. 포항에서 잘 안 먹어봤어요 근데. 가자. 너무 가자. 아 나 진짜 모자 못 쓰고 있겠어. 너무 가려워. 그래 모자한테 산소를 좀 주자. 끝나고. 마라탕 뭐 추가할 거냐고? 맞아 메뉴
메뉴 마코로 나 결국에 처음 떠올린 거. 자,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뭐야?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마라탕, 마라샹궈를 같이 쓰는, 같이 하는 거. 아, 그런 게 있어요? 400, 400. 많아요? 총 800이니까. 2에서 3인? 적당하지. 이 정도면 그냥 배부르게 먹을 정도일걸? 나는 근데 꿔바로우가 먹고 싶다. 여기다 그러니까 저기다 꿔바로우를 시켜도 되니까. 그래? 그러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 마라탕 아 뭐 그런 식으로 영 하나 아니면 뭐 마라샹궈만 있는 거 마라탕 하나만 있는 요 세트를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요 사실 근데 요거 두 개를 그 채소 주면 요 400g으로 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세트 요거 그래 그러면 다 있는 걸로 뭐. 세트 400 400 세트에다가 그 꿔바로 추가해서 오케이 드디어 골랐다. 드디어 아주 오랜 시간이었다. 하지만 결국 우린 해내었다. 했어. 누가 하나 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꿀 낄 사람이 없어요. 이제 디저트 고르자고? 그만 고를래. 아니야. 아직. 지금은 브이앱 켰으니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꼬바로우도 부모? 꼬바로우는 이미 부어져 있잖아요. 근데 꼬바로우는 이미 부어져 있잖아. 그래서 난 좋았어. 큰입니다. 김빵 먹어시러가 뭐지? 김빵 먹어시러 몰라. 아 투썸 아이스박스? 그거 딱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그 기프티콘 때문에 먹어봤는데 찍먹파 눈물 흘리는 중? 근데 찍먹파가 더 많잖아요. 원래 눈물 흘리는 건 부먹이라고. 숙주 먹니? 아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거 넣자. 청경채 일단 네 그렇게 호불호가 없을 만한 것들 일단 넣긴 했거든. 근데 더 이상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는 거지. 나 그럼 내가 진짜 넣고 싶은 것만 고를게. 됐네요. 더 넣고 싶은 거 없어? 진짜로. 자 완자다. 완자류? 예스. 새우, 문어 최대 12개? 나왔을 때 요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치즈떡. 너 고구마떡 좋아하니? 유부? 물만떡 그래 이게 끝? 응 새우 한 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메추리 할 필요 없고 내가 넣고 싶은 게 딱히 없어요. 고구마떡 정도 하나 골랐다. 오케이 메추리 할 거면 넣는다잉? 아니다 넣지 말자. 자 아직 중요한 시간이다. 자 여기 분모자 탱그리가 있고요 줄줄이 밀떡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논의를 했던 아 당면류? 예스.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아직 정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줄줄이 밀떡이 줄줄이 밀떡이 뭐지? 줄줄이 밀떡이 아, 아까 그 아 강민이가 얘기한 거? 그 어 나 근데 그거 그냥 별로던데. 분모자랑 넙당 그리고 라사가 어울리나 모르겠네. 난 요거 말고는 딱 해. 그러면은 이제 내가 고를 차례다. 분모자 골랐어요. 건두부만 있었고요. 건두부에 오늘 안에 먹어요. 골랐으니까. 아니 별로들은 잘 골라요? 잘 골라서 먹어요?
감자 수제비, 감자 수제비냐, 새우냐, 갈치 보조개냐, 쭈꾸미냐.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자. 냈다 비슷한데. 감자 수제비랑 쭈꾸미? 좋소. 네. 됐다. 다 골랐다. 아, 담고. 아, 잘 골라. 밥 두 개도 같이. 아, 밥 개현 수제비 고고. 밥 우리 있구나 밥. 아니 밥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좀만 더 얘기해줘. 그래. 그냥 다 넣으면 안 돼? 아, 넣어도 되는데 이제 그만큼 적게 적게 오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넣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네, 최대 12개만 이렇게.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하고. 밥이 8시 44분에 오시는 분이 있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시켰다는데 심지어. 예. 되게 오래 걸리네. 어쩔 컴백. 그래 알았어. 어쩔 컴백 할 테니까 그때까지 어쩔 건강이랑 어쩔 끼니 하시고 기운 없는데 응원해줘. 아! 아, 뭐 먹었는지 읊어달래요. 뭘 뭐 먹어? 아, 뭐 넣었는지. 아, 뭐 넣었는지. 뭘 먹었는지란다. 자, 고기는 소고기, 양고기, 삼겹살을 넣었고요. 야채는 숙주, 청경채, 배추, 감자,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넣었고요. 이야. 완자류는 비엔나 소시지, 살코기, 햄, 치즈떡, 고구마떡, 유부, 물만두 넣었고요. 이제 두부류, 면종류, 해물류는 건두부, 넘적당면, 분무자, 탱그리, 감자수제비, 쭈꾸미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유. 찬이 형 요새 좋아하는 웹툰 있어요? 웹툰이요? 와, 요즘 근데 예전에 보던 광상 봐가지고. 월요일은 신의탑, 목요일은 연애혁명이랑 복서, 연애혁명, 금요일은 가도부 하이스쿨. 다 유명한 거네 그래도. 일요일은 이제 뭐지, 오르지 너를 이기고 싶어랑 그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안 봐요. 아, 저는 일요일 웹툰 중에 닭강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습니다. 아, 그거 진짜 제가 끝까지 다 본 웹툰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 하나가 뭐지? 그 형이 추천해 준 일요일 웹툰. 오늘도 사랑스럽게? 오늘도 사랑스럽게. 맞나? 오늘도 사랑스럽게 맞나? 무슨 사랑스럽게였는데? 그 강아지 되는 거. 그거랑 강아지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것도 진짜 재밌게 봤고. 이거 좀 짧았어. 그리고 닭강정 명작입니다. 빨리 드라마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걸 드라마화 시킬 수 있어? 아니 뭐 된 막 얘기하지 막 한다지 않았어? 아 그래? 응. 재밌긴 하겠다. 재밌지. 저 농협은행은 뭐야? 아, 드라마는 안 봤, 다 안 봤는데 웹툰은 봤어. 닭강정 먹는 웹툰님? 아, 보신 바입니다. 맞아, 이게 또 스포가 될 수도 있겠네. 네. 농협은행. 농협은행이 뭐야? 몰라. 주거래 은행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농협은행 직원같이 단정해 보인다고요? 아 생일인 분이 있네. Seven with me. Yeah. 생일 축하해요. 먹고서 버블로 인증해줄게요. 오케이. Okay. 너무 그 외국인 분이 와가지고 그거 알죠? 그건 알죠. 농협은행. 농협은행. 똑같죠? 네? 네 형님 뭔지 몰라요? 몰라. 형 보여줄 줄 알았어요? 안 보여줬어. 그 어떤 직원 알바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너무 예쁘네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머쓱해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으면 농협은행 농협은행을 찾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머쓱하다 하면서 아 저 절로 나가시면 됩니다. 어 재밌네. 넌 뭔가 그런 이런 그게 말장난 개그 같은 게 재밌더라. 이 개그가 아니라 근데 그 실화야? 썰이에요 썰. 진짜? 네. 자기 여동생인가가 알바하다가 어. 들은 썰인데 뭐. 아 진짜. 네. 아, 나 근데 이런 유머가 너무 좋아. 막. 잘못 듣거나 막 살짝 착각해서 듣거나. 근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다 어, 이런 맞아. 거. 맞아. 그런 것들. 머쓱타드. 스케이트 타봤니? 타봤죠. 잘 못 타요 근데. 잘 타요? 어느 정도는. 어 진짜? 응. 난 보는 건 좋아하는데 올림픽은 좋아하는데. 나 그 그거 가능해. 코너 볼 때 이렇게 발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 오 그래? 어, 그럼 잘 타는 거네. 손 대보려고 한 적 있거든. 손 대는 순간 바로 싹 미끄러지더라. 아 그러려면 각도가 그지 많이 높여줘야 되니까. 이 중심을 아예 못 잡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성격까지 아 그냥 얌전히 타야겠다. 아 저 피겨 잘할 것 같아. 피겨가 아 스피드 스케이팅 그거 어.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밌겠다. 베벨랜드에서 동계올림픽 해도 재밌겠다. 어 그러게. 아 그걸 코너라고 해요? 요 발리고 하는 거를? 아 이렇게 근데 이거 쉽던데? 그래? 응. 재능이 있나 봐. 이게 인라인 스케이트 가지고는 그게 뒤에 이게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인라인 있잖아. 그래가지고 걸려서 안 되는데 인라인 중에서도 뒤에 브레이크 없는 거 있단 말이야. 그거는 되거든. 그게 근데 밀려 이렇게? 밖으로 약간 밀리면서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어. 그게 돼요? 응. 어 그래?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중심을 되게 잘 잡아야 되니까 몸이 기울면서 막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냥 살짝 한 이 정도 걸면서 그냥 다리 이렇게 쓱쓱 걸면서 재밌어. 어 그래? 응. 피겨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시네 근데. 아 진짜? 대박이다. 벨렌 시즌 2 언제 시작해요? 아 이것도 이제 해야죠. 네.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헬벨랜드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찾아가 갈 겁니다. 볼링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나. 그러게 그런 약간 몸 쓰는 거. 볼링 재밌을 것 같아. 볼링 장비를 샀는데. 그래 그거 뽕 뽑아야 되는데. 50몇만 원을 주고. 열 번도 못 썼어 지금. 코로나가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허니 형이 싫어합니다. 허니 형 컬링해야지. 뭔가 그러면은 옆에서 연호랑 강민이랑 싹싹싹 요리 브이앱? 네 요리 브이앱도 할게요. 좋죠. 어, 한국은 춥냐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날이 이제 많이 풀려서 그전엔 좀 많이 추웠는데 괜찮았어요. 오늘 진짜 따뜻했어. 오늘 따뜻했어 진짜.
마라탕 만들죠. 마라탕 어떻게 만들어? 마라탕 만들려면은 마라소스를 만들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마라소스는 시중에서 파는 거 써도 되는 건가? 그거 써서 해야겠지. 그러겠죠? 나는 배우들 참여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거 뭐 밥차 같은 거. 오 좋다.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밥차 좋다. 대용량 요리 힘들거든. 그지. 예. 우리 옛날에 블라이미에서 그 대량으로 만들 때 있잖아요. 만들 때? 먹었을 때? 아, 그때 형 없었나? 그때 블라이미에서 한 40인분, 50인분 만들었어. 없었나? 나 그 맛보는 거 그거 있어. 아, 그 먹어보는 거? 어.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유, 아닙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사실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 근데 나는 별로들 못 보는데 사실 댓글만 그러니까. 봐야 돼. 밥차는 와서 맛있게 먹어줘요. 그래요. 지금 몇 시죠? 됐네. 저희 그럼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베르들. 다음에 또 올게요. 바이바이.